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자, 게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그 3.24 시즌에 처음 나온 이 17티어 지도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차에서 만난 17티어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가보기에는 내가 지금 스펙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아 못 바꾸는구나. 아 이거 알터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는구나. 와 이거 주문 피해 100% 요거까진 괜찮은데 주문 억제 100%는 괜찮은데 낮은 생명력 도달 시 고통받는 혼백 저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걸로 하고 있었는데 구형 번개로 바꿔볼게요. 공전을 쓰기에는 조금 저거 할 것 같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티어라니 오 이쁘다. 조심하면서 갈게요. 일단 튀김옷만 제일 조심하면 돼요. 오 뭐야 엄청난데? 뭐야 설마 1일차에 17티어 성공하나? 아니 귀신 뭐야 귀신들 뭐야 이거 갑자기 두 마리 붙었는데요? 조졌는데요? 저거 못 잡아 저거 이제 무적이야 이제 무적 됐어요 이제 두 마리 붙어 암살자 붙었는데 심지어 하나는 야 준 야 배신 나왔다 야 너네 야 니네가 나오면 이건 좀 야, 너네까지 나오면 이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멀리서 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저긴 좀 이따가 하고 얘를 그냥 답은 저게 나오기 전에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잡아 이거 무적이라 요런 식으로 해야 돼. 플라스도 아껴야 돼요 진짜. 어 뭐야 너무 빡센데요 진짜? 역시 1일 스펙으로는 어림도 없는 건가? 죽여야 돼 나이스 뭐야 죽였잖아 우와 잠깐만 보상 확실한데 죽으면 아무 의미 없죠. 갑충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패치되면서. 와 이 옵션 중에서 고유 고통받는 혼백을 생성하는 이 옵션이 너무 빡세고 일단 와 너무 빡세고 인내 충전이 그리고 엄청 그 높아요. 그러니까 유저한테 인내 충전은 물리 피해 감소를 조금 주잖아요. 근데 몹들한테 인내 충전은 저항력 엄청나게 주고 물피감 엄청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네 개를 받는 모드, 그다음에 중동 모드, 헤이스트가 50% 피해 증가 50% 중독 지속 시간 120% 주문 억제 122% 자, 이게 다 괜찮았어. 근데 고통받는 혼백이 너무 빡셌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좀 지금 보시면 되게 약해 보이지만 제가 방금까지 가디언 런을 하고 있었거든요. 1일차에 가디언 런을 하고 있었는데 비교를 위해 16티어 제가 가디언 런 하던 그걸 보여드릴게요.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16T에서는 그냥
달진 않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게 제가 가디언을 할 때 정제 다 바르고 해서 모드가 없긴 한데 그래도 가디언 때리는 거 보면 감이 오겠죠? 딜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저건 아예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완전 다른 레벨의 뭔가 그걸 만들고 싶었나 봐요. 원래 이런 식으로 그냥 파괴적인 놀이를 해도 맞들이 되는 저거거든요. 어디 갔냐? 근데 얘인가? 이런 느낌인데 17티어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니까 16티어랑 비교하면은 아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야, 씨. 재미는 있네요. 바로 내일 클리어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